예, 안녕하세요. 싱커캐드 모델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메이커 부품 중에 이제 Z축의 모터를 포함하고 있는 블럭 중에 하나로 좀 복잡한 블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틀은 그 이제 이전에 만들었던 거랑 비슷한 부분인데 옆으로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부분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제거를 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도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은 특정 상황이 아니고는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제거를 하고 최소한 간단하게 도면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 부분은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밑에 구멍을 뚫어 놓고 하는 부분은 다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눈금자까지 세팅을 해 놓고 옆에 요런 식으로 이제 하나 만들 건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9,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94이기 때문에 여기랑 그러니까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45입니다. 45. 그럼 요 간격 틈이 1mm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자, 그 상태에서 이게 24. 그다음에 높이는 여기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 50. 45, 그 다음에 24, 24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40 끝점을 맞춰놓고 반지름 1, 단계도 1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팰렛이 되는데 자 여기 부분은 굉장히 좀 우리가 불편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없애는 편법이 있는데 자 편법을 이제 쓰려면은 여기에서 요 길이를 조금 늘려야 됩니다. 한 48까지 늘려보고 요거는 줄여서 46까지 이렇게 해서 자 요거랑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까랑은 조금 다르게 부드럽게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뒤에도 좀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걸 만드는 그 모서리 부분을 깎아내는 기능이 싱커캐드에 없기 때문에 먼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정상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도 있죠.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이죠. 35에서 24 뺐습니까? 그 다음에 44입니다. 아까 요 틈이 1mm라고 했죠? 그래서 똑같이 만듭니다. 44에 11, 50 하고 요거를 50만큼 이제 띄워놓게 되면 여기 간격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아이고 반지름 단계도 1.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붙일 건데 자. 자, 아까처럼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좀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랑 똑같이 해결을 합니다. 43을 더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더 파고드는 상태에서 다시 교차를 하게 합니다. 그러시면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안에 뭐 내용이나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 이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지금은 50까지 제가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이 10만큼 높이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높이 10 그다음에 10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해야 되죠. 13? 11, 맞지? 아, 13인가? 네, 13. 그 다음에
너비는 자연스럽게 요 49겠죠? 49. 이거 바꿔. 어이? 20. 13. 49. 이런 식으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높이를, 여기에 50만큼 올려주고, 요거를 이제 뒤쪽으로, 요렇게, 요것도 반지름 1, 단계 1 해주고, 요런 식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요. 자, 요거를 36으로 해야 여기 딱 맞춰주겠죠. 계산이 좀 빨라야 됩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모델링 툴과는 다르게, 그, 기능이 많이 지원이 안 돼서, 일단은, 그,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높이는 3만큼 올려주는 대신에 이제 위치는 Z축의 위치는 47로 이렇게 좀 줄여주게 되면은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높이까지 오는 것, 그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옆으로 이제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33에 34.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더하기 1에서 3이거든요. 3. 그래서 일단은 요 상자를 높이를 34. 그 다음에 34죠. 그 다음에 폭을 3. 여기 길이군요. 이 방향이 좀 헷갈립니다, 항상. 그 다음에 여기에 33이네요. 자, 33. 요렇게 해서 요거에 이제 앞으로 간다라는 뜻이고요. 아, 여기 33을 해야구나. 여기. 죄송합니다. 49. 네, 여기 앞부분에 배치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쐐기라고 있습니다. 쐐기를 이렇게 돌려서 마찬가지로 49, 33, 맞죠? 아, 34. 34. 그 다음에 여기가 33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딱 붙여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걸 가리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예. 요거를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춰서 요거를 합치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거를 꺼내고 다시 요거를 원점을 맞추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위로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16이겠죠? 34에서 50하고 16에서 16인 거 확인하고 이 상태에서 앞부분을 이렇게 이제 잘라내면은 우리가 원하던 곳의 일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부분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파내야 되는데 그게 깊이가 47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랑 여기 두께는 여기에 3이라고 각각 왼쪽 오른쪽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자를 이용해서 여기 요거는 그냥 여기서 해도 되겠죠. 47. 그 다음에 높이가 34. 그 다음에 이게 49에서 643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중앙에 배치를 하고 요거를 높이를 16만큼이나 올린 상태에서 다시 요거를 합치기 이렇게 하면 아까 처음에 제가 뚫어놨던 치수대로 뚫어놨던 구멍이 또 보이기 시작하네요. 자, 요렇게 하면은 여기 앞부분까지는 다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랑 여기에 동그라미 부분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통을 통해서 이거를 측면을 쭉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한번 볼까요? 반지름이 15니까 지름이 30, 그 다음에 24.5, 20, 정 가운데네요. 이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걸쳐지게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30에 어디 갔냐? 30에 30. 그다음에 요걸 중앙점 사용으로 바꾸고 24.5 24.5 해서 요거를 쭉 위로 올려서 요런 식으로. 예. 그러면 여기까지가 완성이 됐죠, 우리가. 요 부분 꼭 위에 부분. 그다음에 요 밑에 부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7이죠.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7이고, 정확한 거는 여기 높이가 3, 그 다음에 여기 가로로는 18인 거죠. 똑같이 만들어 보면은 18, 47, 그 다음에 높이는 3. 이렇게 해서 여기 끝점으로 바꾸고 13까지 맞추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24.5 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서 이거를 없애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끝부분도 자세하게 좀 하고 싶다. 아이고. 네, 이 부분은 지우고 여기에서 아까 했던 쐐기라는 거를 자, 구멍 만들고 이게 47 치수를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주는데, 이런 그 필렛 부분 전부 다 11이기 때문에 요거랑 통일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15.5 더하기 18이니까 33.5. 아, 좀 계산이 느리네요. 33.5. 또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하나 더 해서 반대편으로 돌아오고, 이거를 또 90도. 네, 이렇게 해서 맞추고, 자, 이게 15.5죠? 어휴, 아닌가? 아, 14.5. 형편없는 계산 실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합치고 나서 요거랑 요거랑 다시 합치고, 자, 하면은 요런 식으로 실제 모양과 굉장히 유사하도록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녀석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아, 그 전에 여기 뒤쪽에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구멍이 파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을 보시면은 작은 원이, 이거는 밑에 이제 홀이랑 요 녀석이랑 똑같습니다. 요렇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녀석인데, 일단은 큰 원이 28.5, 작은 원이 1.85, 요렇게, 아, 28.5, 2.85, 그 다음에 1.85, 이렇게 해서 그 깊이는 어느 정도냐? 깊이는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만큼 들어간다. 자, 한번 원통을 만들고 측면도 만들고 요거를 10, 그 다음에 1.85, 3.7이죠. 3.7, 3.7, 그 다음에 원뿔도 맞춰주는데, 이거는 필렛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끝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필렛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2.85, 그러면은 또 5.7 정도 되겠네요. 5.7,
5.7, 2.85, 그 다음에 구멍 맞춰놓고, 요거를 가운데 정렬을 해서, 요렇게, 맞추고, 요게 49, 아이고, 여기 49. 49 하고, 네, 39가 되겠네요. 정확하게 하려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로 부분만 이제 맞춰보도록 할게요. 7.5에 5입니다. 여기 계산을 좀 해야 되니까, 중앙점으로 맞추고, 7.5에 55죠. 예, 그 다음에 복사를 한 번 더 해서 요거를 어느 정도로 가냐, 41.5, 그 다음에 요거를 71.59, 왜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71.59, 원래 소수 둘째 점짜리까지 이렇게 정교하게 나오는 건 잘 없거든요. 예, 뭔가 오타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이게 그 치수를 인식하는데 한 0.01 정도 이렇게 오차를 낸 걸 수도 있죠. 그래서 31에서 31이라고 하면 위에서부터 31이라고 하면 아래서부터는 29죠. 총 60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9로 이렇게 맞춰주고 이 녀석도 합치기 해서 이 구멍을 뚫어주면은 요런 식으로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른쪽 여기 부분을 빼고는 다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앞부분에 아까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잘 볼게요. 반지름이 2.3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33입니다. 자, 깊이 33에 반지름이 2.3, 그래서 지름이 4.6인 4.6에서 33 측면을 쫙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노석도 자 요것도 요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길이가 71.5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져야 돼. 71.5 하고 높이는 아래서부터 43.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거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이제 두 개씩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면과 면끼리 겹친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치수를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손대중으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합치기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간격이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틈이 벌어져 있고 그게 이 끝에서부터 23인 부분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고요. 자,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이게 44였죠. 자, 깊이는 34입니다. 34이고요. 그 다음에 요 화면에서 위에서부터 24니까 요거를 끝점으로 하고 24에 맞추고 요거를 끝까지 좀 올릴게요. 그래서 얼추 맞춰진 것 같습니다. 감으로 이렇게 맞췄지만. 예, 요 상태에서 다시 합치기를 하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16 더하기 34가 현재 이제 50, 높이 50이라는 건 이미 맞춰졌었고, 이제 앞뒤로 너비는 똑같이 해줬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지금 94인데 50 더하기 44에서 지금 현재 제가 손으로 대충 나왔지만은 얼떨결에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요 원에
요 원에 그것도 지금 맞춰놔야겠죠. 반지름이 4.25입니다. 그래서 8.5 하고 측면도 올려주고요. 다음 높이는 34겠죠. 자, 그리고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끝점이 지금 24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요 반지름의 중심은 지금 24.5에 여기가 있습니다. 24.5. 그래서 중앙점으로 이거 바꾸고 요거를 24.5 그 다음에 높이는 또 올려줘서 네. 이거 맞죠? 지금 50 아, 예, 맞네요. 예, 그 다음에, 62.5. 해서, 요거를 또 다시 이렇게 합치기 해서, 만들어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하나 남아있는데,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요 녀석이 하나 남아있는데, 자,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서부터, 33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폭은 7.28 그 다음에 저기 어디지? 아 깊이가 11입니다. 11 그 다음에 폭이 4 좀 지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일단은 위치보다는 상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7.28 4 11. 그래서 요거를 39까지 올려놓고, 가운데 끝점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이것도 어차피 끝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 33만큼 갑니다. 33. 자, 하고, 이 가운데 이 지점이, 지금, 이게 어디냐. 요 녀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중앙점으로 돌리고 71.5로 볼 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뚫려 있게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Z 블럭을 완성시켜 봤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구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든 편법을 써서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그 과정은 여기에서 다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다 유사하게 지금 다 출력할 수 있도록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 거를 지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